아, 이분들 빠른대전만 해가지고 이 경쟁전롤에 익숙하지 않겠군요. 빠른대전 유저분들이 난생 없던 경쟁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서 원숭이가 밀치고 있는데 와, 발키리 슈퍼점프로 얄밉게 살아갑니다. 빠른대전 팀 각성한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를 정말 즐기는 다섯 분을 모셨는데요, 경쟁전을 하지 않고 오로지 빠른 대전만 플레이하고 있는 기본 빠른 대전 1000시간을 이상 플레이한 다섯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이 다섯 분이 뭉쳤을 때 어느 티어까지 이길 수 있는지 도전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Let's go. 덕춘삼님부터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빠데만 1700시간 한 덕춘삼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생각 하길 그러면 나 요 정도 티어까지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티어가 있을까요? 골드 분들이랑 붙으면 어렵게 이기지 않을까? 아, 내 수준이 한 골드 그래도 한 중상위권 네. 정도 되는 것 같다. 감쓰기님 안녕하세요. 1537시간 했어요, 빠른 대전만. 경쟁전을 마지막으로 한 지는 좀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 오버워치 1 시즌 4, 5가 마지막이었어요. 와, 엄청 오래됐네. 거의 6년 됐네요. 이완님은 빠른 대전만 1050시간, 아케이드도 400시간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빠른 대전만 많이 하신 거예요? 오버워치 1 시즌에서 저는 경쟁전을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이 모두에게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서로 욕망을 드러내고 이러는 게 점점 불편해져서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빠른 대전으로 정착하게 됐습니다. 일리오스 전장에서 브론즈 다섯 분을 상대로 시작합니다. 아니요. 저는 길도 돼서 혹시 탱 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하셔서 목소 이게 약간 선입견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에서 이 경쟁 심리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오히려 이 브론즈를 탈출하고자 욕구가 강한 이 다섯 명의 경쟁전에 찌든 브론즈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브론즈 곰팡이 역시 오늘도 어디, 충격했고요. 파괴 안 돼요? 어, 파르시. 아,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치만 잘 버티고 있는 브론즈 팀. 얘네 대치하면은 지거든요? 뒤에 정크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첫. 아이고, 아이고. 정크. 오, 강수기에 팔아, 지금. 2킬 올리면서. 와, 나 너무 긴장돼서 시야가 좁아, 지금. 저도요, 저도요. 경쟁전도 긴장돼서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 지금 이 방송에 나와서 소개하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네. 그죠? 그 점 좀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팔아 못 잡았어요, 저. 오, 에임으로. 오, 민성 궁극기 썼고요. 오, 윈스턴 드리블 뭔데? 빠른 대전 팀에서 주간에 변경을 갖고 왔어요. 토르병을 갖고 들고 왔습니다, 감수기님. 아, 카타 시작됐는데 일단 다시 포탑 신중하게 던져놨고요. 선브라와 윈스턴 포커싱으로 모이라 잡으면서 아이고, 시작합니다. 천천히 할게요. 제 포탑 위치 좀 봐주세요. 포탑이 됐죠? 여기 있다. 아, 이게 또 빠른 대전의 참맛이거든요. 네. 급하지 않아요. 네. 그냥 느긋하게 이분들은 게임을 즐기고 있습니다. 포탑 위치 봐달라. 따란. 네, 자랑 한번 해주고요. 어, 저 누구 우물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우물에 누구 있어요? 아, 우물 좀 봐달라 했는데 사실 늦게 봐가지고 멜치 낙사했고요. 되게 위급한 상황에서 뭐 다급하지가 않네요. 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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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외치지 않나요 원래? 아이고야. 아, EMP 우리 멜치 힐? 감자새 EMP 제대로 들어가면서 메카도 터쳤고요. 나이스! 깔끔하게 아, 일단은 아, 브론즈 팀은 이기는 모습의 빠른 대전 팀이었습니다. 과연 빠른 대전 1만 시간 팀은 실버를 상대로도 이길 수 있을지. 저 물리는 중? 아나 물리는 중? 어, 일단 선브라 수면총 맞으면서 죽었고요. 어, 근데 이때 파르시가 1킬! 아모르 뒤로 다 들어왔거든요? 윈스턴 1킬! 파라 2킬! 메르시 부활까지 성공하면서 이번 한타로 안정적으로 죽이는 지키는 빠른 대전 1만 시간 팀. EMP 포화 그리고 윈스턴 빵 덮으면 되는 EMP 4인구 거기에 포화까지 쓰지 않았고요. 윈스턴이 덮어주면서 라인하르트 잡고 시작합니다. 라인하르트 해킹한 거 지져주면서 어, 나노 그러니까 정확하게 타이밍 좋게 라인에게 들어가면서 윈스턴 잡고 들어갑니다. 망치가 있긴 한데 눕힐 적이 없는 상황. 이거 2층에서 잡고 있어요. 아, 포화로 녹여버리고요. 나이스. 나노 포화 2킬. 그치만 리퍼 궁극기가 있는데 리퍼 궁으로 변수될 수 있나요? 어, 리퍼 궁 썼어요. 아, 근데 갈라쇼. 강화했어요. 소정 궁극기 쳤어요. 감자새 1킬. 윈스턴이 드리블 해주고 있는데, 아, 감스기님과 함께 나이스. 2킬. 딜러진들의 활약 나오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어, 키리코까지 잡아주면서 궁극기 상황에 살짝 여유가 없는 일단은 빠른 대전 팀인데 키리코 궁극기 여기서 윈스턴이 변수를 내준다면
낙사는 시켰고요. 이거를 덕충삼의 윈스턴이. 아이고 저 점프 미스 죄송해요. 점프 미스 죄송하네요. 아니, 아니. 아 아니래요. 이거 뺄까요? 오 힐벤 그리고 리퍼 감쓰기. 와 아, 이걸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골드팀까지 이기면서 플레로 넘어갑니다. 오 골드팀까지 무난히 이기고 플래티넘 팀으로 왔습니다. 오 이제 플레부터는 살짝 빡세질 수도 있거든요. 플래티넘 팀 뛰었습니다. 일단 윈스턴 먼저 화물 홀딩해 주면서 근데 리퍼가 나왔어요. 윈스턴 피관리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2층 올라가서 딜로 홀딩해주고 있고요. 얘 캐릭터 있어요? 오 근데 리퍼 때문에 상당히 데미지가 빡세죠? 아 여기 깔까요? 밀까요? 네. 일단 타이어를 굴렸어요 감쓰기. 아 정클 잡았고요. 아 라마트라 꽂겠습니다. 하나 잡아줬고 딜로 다 잡아주고서 나눈 1선 가나요? 갑니다. 키리코. 아 그때 리퍼 2인구. 아 확실히 골드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플래티넘이고요. 일단 피지컬적으로부터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죠. 자궁을 준비해서 오는 플래티넘 팀입니다. 자탄 묶었고요. 바티온 궁극기는 어디 갔죠? 어? 아 2층을 못 올라갔어요. 숙련도 이슈. 그치만 나무 자리야로 받아치려고 하고 있고요. 뭐야 바스티온 궁극기 2층으로 어떻게 가는 거죠? 아 까비 까비. 아 아깝다 시간. 아 아깝네요. 저 혹시 궁금한 게 이게 저희가 밀고 또 해야 되는 거죠? 아 이분들 빠른 대전만 해가지고 이 경쟁 중롤에 익숙하지 않겠군요. 네. 아 원래 이렇게 되면 그냥 빠대에서 패배네요. 네. 네. 아, 상대 정크렛을 생각해서 파라이코를 들고 가요. 상당히 에이씨. 좋은 픽이 될 수도 있죠? 엄마야. 아 근데 LC가 혼자서 에코를 잡았고 안 내려오면 그냥 붙어서 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윈스턴이 그냥 화물 붙어서 밀겠다. 너희들 내려와라. 안 내려오냐. 네, 라인 그래서 내려왔고요. 작전 성공했습니다. 아이씨. 그리고 정크를 잡으면서 LC 견제하러 윈스턴이 가지고요. 지금 각자의 역할들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데 망치 있겠는데요? 망치 있겠는데요? 때마침 딱 들어왔는데 EMP 3인구? 혼자 빨간타가 필요하고 안하고 안 죽었고요. 재울게요. 여기 정크 있어요. 이 사람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람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상대방 취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올라갈게요. 안녕하세요. 리퍼? 존재를 알고 있을지? 덫이 있어요 여기? 덫 있어요. 뭐지? 덫 밟았습니다. 아이고야. 잘못 눌렀어. 덫 빨고 당황해서 잘못 눌러서 리퍼 궁을 썼습니다. 그치만 덕진삼이 그 자리를 메꿔주고 있고요. 도착했고요. EMP 2인구 꽂으면서 킬러 라인 쪽 정확히 노려줬고요. 우리 사궁 나노윈스턴 이기 때문에 버텼고 6마리 잡았어요 덕진삼. 점프 있어요. 조심하세요. 끝내주지. 강수계 위도우 나는 손이 가는 딜러를 한다. 우리가 이번에 새우깡인가요? 오 위도우로 1킬 헤드샷 한 발. 궁 있으니까 태화를 안 오셔도 됩니다. 오 뭐야 잡았어요? 아나 물로 갔고요. 궁 썼고요. 아나 수면총 맞추지 못했고요. 이때 용검 노림이 일단 허공을 썰고 있는데 위도우 쓸 수 있나요? 위도우 쓸 수 있나요? 아 모이라의 유나가 도움을 오면서 잡아버려. 모이라 머리 안 돼. 모이라 머리 안 돼. 아 나 케어 잘 들어오고 있나요? 모이라 모이라 케어 미쳤습니다 대장군. 이때 오는 타이어가 윈스턴 1인궁 했지만 화물 밀어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안되나요? 아 이걸 빼나요? 너무 아깝습니다. 빠른 대결 팀 할만한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걸 손브라가 백도어로 밀어냅니다. 죽었다. 아이고 공격사 뒤로 빼야되겠지. 와 나이스. 적을 속이려면 본인 팀부터 속여라. 다 같이 빼자는 오더로. 뭐야 상대 윈스턴 죽었다고 빼네라는 페이크를 주면서 그때 선부다가 카운터 펀치. 살아있는 키리코가 킬 열심히 주고 있는데 됩니다. 근데 손브라 EMP 찼어요. EMP 리퍼 잡아주고요. 미쳤습니다. 감자 새 덕춘 3 듀오. 자탄이 인공 묶으면서 이거는
연장전 끝에 플래티넘도 이기고 다이아로 가버립니다. 난 이거 다이아까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했거든요. 플래티넘을 이기고 다이아몬드 티어까지 왔습니다. 메이리퍼 오 러쉬 조합을 들고 가요. 이제 제대로 된 뭔가 조합이 구성되어 있죠? 다이아부터는 이거 빠지면 2층 먹으면 좋을까요? 쇼퍼서 빠졌습니다. 죄송해요. 아 일단은 딴딴한 조합이기 때문에 비비면서 어 첫 탄타를 갖고 오는 다이아 팀. 어 메이 궁병 잘 뺐고요. 센스 있는 플레이. 궁병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메이 궁극기가 차는 거. 근데 궁 있는 메이를 잡았고요. 반대로 또 이제 좀 대치를 하다 보면 나무 강아지도 차긴 하거든요. 킬벤 잘 들어갔고요. 아 루시 포커싱. 어 다이아 상대로 박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 리퍼 와요. 어 메이 빙병 아 공격적으로 깔면서 자리를 잡습니다. 아 EMP 5인 EMP 들어갔는데 불사장치 따뜻하게 들어오면서 서로 케어하고요. 라인에서 궁극기가 들어올 수 있는데 그쵸 이렇게 핵으로 괴롭혀줘야죠. 아 마치 4인이고 아 남은 건 갑니다 먼저. 오늘 해킹 잘했고요. 정활방울 버텼고요. EMP까지 들어오면서 잘 도망갔고 잘 흘렸어요. 아 근데 우선 궁극기가 거칠해지면서 포기하지 말고 하자. 디바 뚫렸고요. 용검 아 근데 BT가 아직 92% 하나? 와 다이아 치 절대로 정말 아깝게 패배합니다. 어 근데 금화랑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금화랑 뭐 재미로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지금 다이아 분들이랑 한번 더 해보고 지면 그때 금화 분들이랑 해봐도 돼요? 아 근데 약간 이제 욕심이 생기나요? 네. 어 빠른 대만 할 때는 없었던 그 욕심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갑자기 승리에 대한 갈증? 어 이거 갑자기 경쟁전 돌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빠른 대전 유저분들이 난생 없던 경쟁심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 콘텐츠를 통해서 이겨보고 싶다 평소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해서 일단 재도전 한 판 더 갑니다. 2층 먹으려고 하네요. 감자새의 캐서디. 오 에임 빠딱 썼어요 지금 포미. 어디서? 오 벽탑 올라와서 2층 걷어내주고요. 루시플레이 좋죠? 여기서 죽지 않는다면 오 벽탑을 잘 높게 살면서 캐서디가 손가락을 잡아주고요. 숨어있습니다. 2MP에 대한 생각 완벽히 하고 있고 근데 그걸 또 알고 있는 손브라 루시 위치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 부터 해킹하고요. 아야야 아 살아옵니다. 이 근데 이것만으로도 이득인게 EMP 턴을 한번 뺏은거죠? 아 일단 EMP 쓰기 쓰지 않아요. 비트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오 근데 석양 쓰다가 미선에게 죽었고 우리 바텀 뒤 EMP?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 싹 가능 싹 가능 확인. 오 할 싹 가능? 할만하다? 원숭이가 하나 잡았어요? 케어하고 있고요. 겐지까지 잡는다면? 겐지 쫓아냈고요. 메르시가 잘 살아있는 상황. 좀더 빠지고. 원숭이가 메르시 부는데 어 발키리 18점프로 얄밉게 살아갑니다. 빠른 대전 팀 각성한 건가요? 따노용검 갑니다. 피트 카운터 쳤고요. 아 역으로 고르면서 완벽한 무빙 흘립니다. 야 미쳤어요. 무슨 일이죠 이 빠른 대전 팀? 어? 드리블 잘 키워 들어왔고요. 메르시 근데 집결킨 브리게테 중간 시간인데 와 이거를 완막해? 야 나이스 아 이거요 우리 할 수 있어. 이거 TP 2층으로 네. 깔게요. 아 정면 2층이야? 네 다 같이 다이브. 어, 근데 또 모르죠 소전이 2층 이상 먹어도 다이아몬드 팀도 완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고, 그냥 순간 연기 타고 올라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가게피 2층 잘 걷어냈고요. 순동기로 인해서 애들 떨궜다 천탈이. 자 시멘트 살리라서 일로 움직이겠어요. 시멘트라 살려주는 궁뎅이 센스. 2층 조심하세요. 네 수면 뺐어요. 와 이 팀 뭐지? 살리면서. 홀다 어딨지? 홀다 여기 이대로 팀랭크하러 가도 되겠는데? 뭐라 와? 와 미쳤어! 아, 너무 좋은데요 진짜 이 체계판 이겨요? 아 고점을 밟지 못하면서 아 내가 들었어 아쉽게 아. 먼저 오늘 좀 야무진 브리핑 해준 덕춘삼님 어떠셨습니까? 빠대할 때 보통 내비우고 약간 긴장 안 하고 게임하는데 간만에 약간 이겨야 된다는 좀 마음으로 싸워보니까 재밌긴 하네요. 몰입도 더 되고 원래 힐러를 제일 많이 해서 많이 못 보여드려서 아쉽긴 한데 제가 딜러인데도 다이아 팀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더 힘을
얻었고. 고생한 딜러 감자새님 어떠셨습니까? 해보신 소감. 아, 게임이 너무 길어서 힘들었어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